자, 럭스TV에서는 여러분들의 차량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산차도 좋고요, 수입차도 좋고요, 또는 합법적인 어떤 튜닝이 되어진 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럭스TV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밑에 카카오톡으로 LUXX가 두 개예요. LUXXTV로 바로 톡 하나 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와서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죠. 앞에 티구원이 네. 소형 SUV 같은데 티구원이 저렇게 작은 차가 아닌데 여기 앉아 있어. 얘는 원래 작은 차 아니에요? 어? 아 티구원이 그렇게 작지는 않잖아. 근데 막 코나만해 보여 티구원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난 차가 그치? 커서 좋은데. 차 크면 좋지. 네. 그리고 차 크면 얘는 좀 이제 레인지로버 제일 큰 거니까 좀 커야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산다 이 다음 번에 만약에 또 산다 그러면 롱바디 살 거야. 아... 할 수 있을걸요? 아 있을 것 같은데 내 차가 아니면 무슨 거 같아 오래된 차가 있다고 아 이게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또 되게 많이 다르다. 완전 달라요. 처음에 스포츠 탈 때는 아. 완전 안 좋았어. 네. 아 레인지로버 스포츠 타다가 이거 또 온 거야? 네. 오. 이잖아 이거. 네. 이거는 쓰레기예요. 야 왜 그 정도는 안 좋았어? 스포츠가? 예 이거는 조금 아. 타보니까 아. 저 같으면 저것도 1억 넘잖아요. 1억 2천 뭐 아, 오토바이오로 가면 1억 2, 3천 정도 하는데 아. 그 돈 주고 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거 아. 살 바에는 그냥 산타페 풀옵션 아, 4천만 원 주고. 아 근데 또 저 워낙에 뭐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 막 엄청 막 칭찬하고 그런가요? 엄청 칭찬하고 막 그랬었어. 막 레인지로 스포츠는 레인지로버의 진짜 스포츠 카다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좀 네 성향하고 다르구나.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뭐 그냥 차로 보면은 한 5, 6천 한다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차라고 생각할 텐데 아. 1억 3천이라는 가격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 이건 돈이 너무 아까운 차다. 주변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타는 애가 딱 두 명 있었거든. 그중에 한 명 거 몰아봤는데 둘 다 금방 얼마 안 타고 팔긴 하더라.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오래 타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어. 근데 좋다 그래서 샀대. 네. 주변에서 좋다 그러고 막 차가 오 스포츠 진짜 뭐 SUV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나 막 이렇다고 해가지고 홀랑 샀는데 낚였다 그러더라. 낚였어요 이러면서 막. 근데 야 이거 진짜 잘 나가네. 8기통이지. 예. 네. 이게 디젤이고 8기통 디젤이잖아요. 예. 아, 또 8기통 디젤. 질감 회전 질감이 다르구만. 그게 내가 스포츠하고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승차감이 얘는 약간 이 구름에 떠가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부들부들하게 싹 하고 노면도 잘 안 읽고.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되게 맞아. 저 원래 SUV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스포츠 때 엄청 실망했다가 보그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 제일 SUV에서는 최고급 사양이라고 최고급 보니까 한번 타볼까?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냥 산 건데 갈수록 마음에 드는 차? 탈수록 제가 이렇게 차를 또 이렇게 오래 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뭐 오래 타야 1년인데 이 차는 그냥 더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더라고. 지금 이거 저 보그 있잖아. 레인지로버 보그를 타는 사람은 SUV 같은 게 필요한 거야. 네. 그러면서 약간 럭셔리하고 네. 좀 더 어느 정도 품격도 있고 왜 어디 이렇게 뭐 모임 같은 데 이렇게 나가거나 네. 이제 이런 데 나갔을 때 그래도 또 차가 어느 정도 급시돼야 되는 그런 신분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뭐 짐도 좀 많이 실어야 되고 이랬을 때 아니면 SUV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품격 있게 타기에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야. 지금 뭐 이제 뭐 컬리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뭐 벤틀리도 그렇고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걔네도 럭셔리한 그런 거 브랜드를 만들지만 처음 만들었잖아. 그렇죠. 처음 만들면 차가 그렇게. 근데 얘네는 SUV만 벌써 몇 년을 만들었냐. 그렇죠. 그런 거 좋은 거. 벤테이가는 또 좋긴. 되게 비싸고 좋긴 한데 실내가 너무 좁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치. 뒷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상 뭐 가죽이나 이런 소재는 훨씬 좋아도 그냥 그래도 SUV는 좀 넓은 맛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오토갤러리 갔더니 엄청 매물이 많더라고요. 일단 5개의 매물 많은 건 일단 궁금해서 샀는데 네.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돈 있으신 분들은 일단 사. 일단 사는데 도저히 탈 수 없다 그러면 5개로 가지. 그래서 이번에 그때 그 페라리 산다고 이제 막 보러 다녔는데 그때 가보니까 벤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뽑은 차 대수도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를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가. 이거는 많이 팔리기야 했지만 이건 또 매물 회전이 되게 빠르고 보기가 그런 부분도 저는 차를 짧게 타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나중에 팔 때 속 안 새기고 잘 팔릴 수 있나. 그렇지. 이제 그런 것도 좀 하나의 저는 차를 구매할 때 이제 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고 감가 많이 안 당하고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이 차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 급의 이 정도 가격 차가 뭐 지금 시세에서 내려가는 금액대를 봤을 때 뭐 준수한 편? 딱이네. 네. 이거 뭐 딱이네. 내가 봐도. 그렇지. 일단은 이거 차가 일단 8기통이지. 디젤이지. 네. 네. 디젤 8기통의 회전 질감은 뭐 휘발유와 거의 동급보다 더 부드러울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안에서 얘랑 견줄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승차감 좋지, 편의사항 좋지, 럭셔리하지. 또 레인지로버잖아. 그렇죠. 레인지로버 중에서 보호구 제일 위에 사항이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여자들이 레인지로버 되게 좋아하더라고. 생각보다가 아니라 난리가 났어. 내가 이거 딱 찍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아는 나 뭐 찍어야 되니까 레인지로버 찍으라니까 와 좋겠다 말해서 막 레인지로버가 좋아요? 그랬더니 레인지로버 그거 되게 비싼 차잖아요 이래. 아 그래요? 되게 비싼 차잖아요 그래서 아니 레인지로버는 나 근데 나 물어봤어 여성분들한테. 네. 레인지로버를 근데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뭐 남자친구가 타나 하는데 뭐 남자친구가 타지는 않아. 근데 웬만하면 여자들이 또 레인지로버 아는 거야. 왜 그런 거 봤더니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타잖아 이거. 그렇죠. 특히 보그 이거.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짐을 많이 좀 싣고 지방 출장도 가야 되고 연비도 좀 생각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급도 있고 그러면 급시는 연예인들은 이거 한 대씩은 다 있단 말이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압구정이나 청담동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연예인이 딱 이 차에서 내리는데 저 차 뭐지? 라고 보면 이제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이렇게 써있으니까 되게 비싼 차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제 동생도 되게 이 차가 자기 드림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 동생인데 왜 이게 좋냐 그랬더니 차가 엄청 크고 포스가 있대요. 그냥 앞에 그릴도 이게 약간 사각이잖아요. 얘가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큰 통체가 좋다고. 여자들이 큰 차를 좋아하나요? 여자들이 큰 차를 좋아한다기보다 여자들은 그냥 이쁜 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무시 안 나가니까. 야 여자들 일반 경차 같은 거 갖고 도로 나가며 아우 엄청 무시당해. 그것 때문에 그런 막 것도 있겠네요. 씩씩 대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막 아이씨 왜 이렇게 빵빵거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SUV 이렇게 큰 걸 타고 나면 일단은 포스가 압도되니까 큰 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학부모들 막 이런 분들은 아이들 태워야 되고 또 유모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큰 차를 선호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보그를 샀던 사람들이 또 다시 보그를 사는 경우가 너 아까 이 5.0 이거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좀 많이 달라? 이거랑? 어디가 달라? 인테리어가 이제 공조기가 지금은 아날로그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거부터는 또 디스플레이로 이제 바뀌어서 훨씬 이쁘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지? 그렇죠. 페이스리프트라서 뭐 외관은 사실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뒷범퍼 조금 근데 뭐 제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범퍼를 그래서 달아놓은 거고 그릴 색깔 조금 바뀌고
근데 내장에서 조금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파워트레인 쪽이나 뭐 서스펜션 이런 데 개선이 된 거는 아니고 안에 이런 겉에 살짝하고 안에 이제 이런 내장 같은 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정도 마력이랑 이제 뭐 성능 정도 나오는 차면은 파워트레인 뭐 조금 올라가나 내려가나 해도 그거는 사실상 뭐 주행하는 입장에서는 모르고 사실 인테리어고 외관만 딱 보면 거기서 이제 다 홉딱 갈리지 않나요? 보면 이제 페리 같은 거 할 때 한 20몇 마력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갔다 이런데 아이고 미안해서 올려준 거 보통 그건 미안해서 올려주는 거고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니 뭐, 근데 그런데도 다음 SUV로 또 이거 레인지로버를 생각할 정도면 예. SUV가 좋다는 것도 아는데 이제 럭셔리한 이런 SUV 시장에서 레인지로버가 이 사람들한테 주는 만족감이 엄청나게 큰가 봐. 연비는 잘 나와? 이 차가 연비는 차가 커서 그런가 근데 디젤이니까 디젤 예, 그 뭐 가득 넣으면 한 7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아. 그냥 쭉 타면 한 500에서 550km? 500에서 550km 정도? 예, 그 정도. 일단은 크기랑 기통수가 있으니까 무시는 못하겠네. 예, 보통 6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 이렇게 말할 때 4기통이 연비가 한 14, 15 정도 나오고 잘 타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러고. 나 E클래스 탈 때, C클래스 탈 때는 뭐 정속 주행하면은 현식이 같은 애들이 20km도 찍어. 피온태야 걔는 진짜 거짓말 하는 줄 알아 22km 막 찍었다가 3시리즈였잖아 와. 4기통 디젤은 땅이야 그냥 경유 냄새만 맡고도 갈 수 있는 차 그리고 그쵸? 뭐지 6기통은 대충 10에서 많이 찍혀 12 정도 왔다 갔다 그리고 넣고도 아마 그럴걸? 네 지금은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km 아 나도 10km 9km, 10km 정도 그냥 스트레스 없이 그냥 밟고 싶을 때 밟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딱 거기까지 연비가 이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 아, 그 정도면 만족하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막 급가속 급출발 뭐 막 빨리 달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다녔을 때 한 7, 8km 정도? 연비로는? 네. 요게 이제 한 7, 8km 정도 되겠다 디젤은 값이 싸니까 사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거기다 그렇죠. 이제 정속주행 쭉 하면 좀 더 올라가고 일단은 이 크기에 이 급세 지금 이 무게에 예. 내가 보기에는 연비도 8기통 디젤 요게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 저기 있잖아 이거 타시는 분은 또 이거 구형 타다가 또 이거 신형으로 가시는 분도 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게 나왔을 때 요거로 갈아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전 모델하고 이 차의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차에는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갈 게 또 이 차밖에 없는 거야 보고 타시는 분은 갈 게 보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고 또 바꾸셨고 또 이거 타시다가 요거 다음 모델은 이제 뭐 요거랑 경쟁 차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포르쉐는 좀 아니야. 카이엔 쪽은. 카이엔은 카이엔은 작고 예, 스포츠랑 예, 조금 얘랑 포르쉐 쪽은 없고. 그럼 얘랑 이제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 할 만한 거는 벤츠도 없어. 럭셔리 SUV는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 가격대나 이렇게 견줄 만한 게 없어. 그러면 딱 나오는 게 컬리넌하고 근데 벤테이가. 컬리넌하고 벤테이가인데 벤테이가는 이거보다 작아.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 작은데. 예. 컬리너는 너무 부담스러워 컬리너는 내가 타봐 뒤에 이렇게 앉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굳이 이걸 롤스로이스의 SUV를 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부담스러워 그런 느낌이라서 얘 대안은 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저도 이거 타다가 만약에 제가 SUV를 다시 산다고 했을 때 무슨 차가 있을까 보면 없어요 없어 네, 없어요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보그의 포지션 그런데 없기 때문에 더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여기 들어오고 싶어 랜드로버는 SUV만 만들잖아 근데 다른 것들은 승용차도 만들고 상용차도 만들고 뭐 집차도 만들고 스포츠카도 만들고 SUV도 만들어 볼까 해서 덤비게 되면 또 거기서도 밀리는 거야 인지도 이런 부분에서 밀릴 그렇죠. 수밖에 없지 SUV를 몇 년을 만든 건데 전통 SUV만 거기서 만든 럭셔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차가 다른 메이커에서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안 나올 것 지금 같아 지금 뭐 X7? 뭐 BMW 뭐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X7, BMW X7 살래? 보그 살래? 그러면 넌 뭐 살래? 아직 X7 나오지도 않았지만 뭐 사겠어? 보그 사겠지 브랜드가 이 브랜드 네, 가치라는 게
그 브랜드 같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살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차 한 대 좋게 만든다고 깰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냥 접근성은 그냥 여기 보그에다가 보그에다가 X7이라고 갖다 붙이고 앞에 BMW 엠블럼 갖다 붙여도 안 사. 그러면 안 산다고. 왜냐면 레인지로버 여야지 라는 느낌도 있는 거니까 그걸 만드니까 하루아침에 깨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 근데 차는 진짜 부드럽다. 아 그리고 지금 좀 밟고 나가는데 와 진짜 밟는 대로 나가요 또 차도. 밟는 대로 나가는데 이 왜 SU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외곽순환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요철 같은 것들이 조금 많고 약간 퉁퉁퉁 태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싹 다 걸러주고 가네. 네, 진짜 그런... 구름 위에 이렇게 떠서 가는 느낌이 뭐지? 바로 이거네. 네. 거기다 S클래스 같은 세단은 똑같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좀 낮게 가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이거 높으니까 지금 구름 위에 군두운 타고 가는 거네. 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냐 이게? 네 가격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의 2억에 육박하니까 그치 그 SUV가 그래도 2억대까지 가기는 조금 생각하기 부담 힘들지 금액,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가. 근데 엄청 또 많이 팔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도 없고 네,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어쩌네 뭐 여쩌네 이런 얘기해도 판매량은 그냥 그 차가 좋기 때문에 판매량에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차가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소비자가 바보야. 소비자 바보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무리 좋다고 뭐 매스컴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 뭐 영상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팔린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타본 사람이 딱 타본 다음 아 이거 별로다 라고 하고 한두 명이 별로다 하면 소문 금방 나서 그 차 안 팔려. 그죠. 그리고 나쁘다는 소문은 금방 나.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계속 찾잖아. 그러니까 계속 찾는다는 얘기는 타본 사람들이 다 좋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마음에 들고 또 오래 소유하고 보고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먹고 그냥 계속 소유하면서 오래 타더라고. 그럴만할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 대안이 없어 그치? 네. 페라리는 너 같은 거 페라리는 금방 팔 것 같잖아 너. 네, 금방 팔 것 같아요. 혼자 생각나고. 네, 아, 내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다른 것도 계속 보이고 옆에 보면은 네. 옆으로 보면은 다른 차들이 더 많고. 네 많죠. 아 이번에 뭐 우라칸 한번 가볼까 뭐 여기 있는데 네. 얘네들은 아 얘 좀 지겨운데 아 뭐 한번 다른데 눈 돌려볼까 없어. 그러니까 보고 신형 나오면 신형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게 신형이 안 나오고 이 차로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다면. 저 이거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팔려고 했는데 탈수록 좋으니까 팔자 해놓고 팔지 말까 했는데 왜 파냐면 그냥 어차피 또 살 거면 그냥 신형으로 타자. 그치, 어차피 이번에 내고. 페이스 리프트 됐으면은 감가야 뭐 어차피 비슷하게 될 거고 되려 얘가 신형이 더 풀리면 얘가 더 내려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빨리 얘를 정리하고 그냥 어차피 오래 탈 거면 신형을 타자. 그렇지. 이런 거죠. 어차피 리스로 똑같이 한 달에 나가는 거. 네. 그렇다고 지금 이 차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우 이건 중고가 방어 장난 아니야. 네 장난이 아니야. 8기통 디젤이잖아. 네. 안 떨어져 중고가가. 네. 이게 자동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중고가 보면 알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너가 타고 있는 XJL 있잖아. 중고가 어때? 이미 한방 시원하게 맞았죠. 한방 시원하게 맞고 내려가 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제규어는 사는 순간 어우 중고가 생각하면 진짜 피눈물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XE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돼. 예. 아까 우리 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얘는 중고가가 방어가 엄청 잘 된다는 얘기는 그냥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찾는 사람 많다는 얘기 차가 좋다는 얘기거든. 중고로도 나 저 살래 라는 얘기니까.
뭐 AS랑 뭐 이런 거나 뭐 결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처음에 살 때 좀 고민했는데 아. 뭐 차야 근데 뭐 타다 보면 고장 뭐 나고 하니까 아. 그런 거 뭐 감안했을 때 그냥 한번 타보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 생각보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 차는. 뭐 제 차가 잘 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 차 아직까지 요소수 한번 충전한 거밖에 없어요. 어 너 이거 사서 얼마나 탔어? 지금 이제 한 8개월? 8개월? 예. 많이 탔네. 8개월 타면서 요소수 충전 한번 한 거 말고는 특별한 뭐 문제라든가 오류라든가 그런 거 뜬 거 없었어? 뭐 기계적으로 그때 후방 감지기인가 뭔가 한번 뻥 났어요. 아. 그랬더니 그냥 기계가 이거 뭐야 디스플레이가 나갔어요. 아. 꺼졌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그래갖고 아. 그리고 송파 쪽에 전화 서비스한테 전화했더니 보고 아. 동일 차종으로 주더라고요. 동일 차종으로 대차? 예 네, 대차로 어. 저희 사무실로 보내줘서 어. 이 차 가져가고 어. 업데이트 하는데 뭐 7,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 오후에 제 차 갖다 주고 또 그 차 가져가고 어.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고. 그래? 예. 베이스가 생각보다 좀 되게 편하네. 나는 차를 그렇게까지 가져다 주고 해가지고 한 적은 없었는데 저도 이렇게 해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BMW도 타보고 뭐 포르쉐고 뭐 다 했는데 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 그리고 그것도 대차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진짜 안 해주지. 네. 나는 대차를 받은 적은 거의 없어. 내가 아 진짜 아우디 센터에서 이 마음씨 아우디 또 까는데 아우디 센터에서 8시간 기다려본 적은 있어. 8시간 제작 3시간 했는데 점점점 늘어서 8시간이 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도 차를 대차해주지는 않거든. BM이나 벤츠도 마찬가지. 포르쉐도 대차도 안 해주고 잘. 저도 포르쉐는 그때 일산 센터에 맡겼는데 아. 맡기고 그 옆에 킨텍스인가? 아. 뭐 그 백화점인가 뭐 거기 태워다 대고 거기서 놀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고, 놀고 아, 놀자, 있다가 아, 놀자, 다시 데리러 그래? 오겠다고. 아, 너 거기 내려다 주고? 네. 그래서 놀고 있으래? 네, 둘 다 데리러 오겠다고? 네, 네. 차를 주는 게 아니라? 영화 한 편 보던가 뭐 이러고 기다렸다가 근데 여기서 한편. 기다리면 이제 좀 힘드니까 거기 가서 놀고 있으면 어 그래도 배려해줬네. 네. 어? 그 자기네 차로 태워다 주고 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전화하고 어. 데리러 오겠다고. 차를 많이 파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편의사항을 잘 또 받은 그런 부분이네. 네 저는 네, 저도 그렇게 딜리버리 했던 거는 이 차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문제가 또 안 생기니까 아. 제가 또 이렇게 예민성으로 반응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아. 그냥 뭐 어지간하면 타고 뭐 그런 건데 그 어지간도 없어요 이거는. 대려 아, 네. 458이 조금 애지간한 게 많죠. 슈퍼카 그냥 탁 참고 타는 거야. 사실은 제가 이 차를 한번 좀 시승을 해야겠다,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좀 많이 있었어요. 워낙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있었으니까. 하지만 실차 오너들의 말을 여러 명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좋은 차이면 틀림없다. 근데 뭐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라는 뜻이지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차량이나 저희가 뭐 이거와 뭐 프리미엄 3, 4, 그다음에 뭐 포르쉐 뭐 이런 차들 그런 차들도 다 똑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쉽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배적인 것이지 차가 너무 별로고 차가 이상하다 그럼 분명히 차는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차가 좋다는 얘기니까.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에 좀 완전 폭염이거든요.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저희 럭스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